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식사 후 독이 되는 행동 7가지. 어떤 행동들이 식사 후에 독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식후 책상에 엎드려 잠자는 행동. 식사를 한 후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와 장으로 이동하는데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져 멍하고 나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. 책상에 엎드린 자세는 척추에 악영향을 끼칠 뿐더러 가슴을 조이고 위를 압박해 소화를 방해합니다. 두 번째, 식후 목욕하는 행동. 식후 바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량이 증가하며 체내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. 상대적으로 소화에 필요한 위장의 혈류량은 감소해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식후 과일 먹는 행동. 과일 후식은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식사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포도당 형태로 몸에 흡수돼 혈당이 상승합니다.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데 식후 과일은 췌장이 또 한 차례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. 식후 과일은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당 성분이 발효돼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. 이왕이면 식전에 먹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식후 흡연하는 행동. 식후 담배를 피우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가 억제돼 위궤양 위험이 커집니다. 식도 하부 괄약근이 벌어져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소장에 흘러들어가 음식물과 소화효소가 제대로 섞이지 않고 잘게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에 넘어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. 다섯 번째, 식후 커피 마시는 행동. 식후 마시는 커피는 식도 위 괄약근이 약해져 역류성 식도염 위험성을 크게 만듭니다. 최소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 디카페인 커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식후 산책하는 행동.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은 소화를 위해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으로 흘러야 할 혈액이 산책을 하면 팔, 다리로 가게 되면서 소화에 지장을 줍니다. 그렇기에 식후에는 갑작스런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. 일곱 번째, 식후 허리띠를 푸는 행동. 배부르게 먹은 뒤 허리띠를 풀면 복부에 가해지던 압박이 사라지게 됩니다. 압박이 없으면 소화가 더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소화 기능을 급격하게 활성시켜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. 천천히 흡수되어야 할 영양분들이 속을 더부룩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. 정말 한 개도 빠짐없이 제가 하고 있던 행동들이어서 네, 반성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은 다음에 요즘에 산책을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지양해야겠네요. 네,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해야겠어요. 오늘은 식후에 하면 독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